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또 만났습니다. 온사이드 게이밍의 조성주와 온사이드 게이밍의 강민수 두 선수들과 이제 제가 오늘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강민수 선수는 이미 뭐 패자전을 보고 있는데 왜 떨어져도 김준우랑 하냐, 대진표 옥가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성주도 생각보다 저거전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서 오늘의 컨셉을 미친놈으로 가져가겠다, 기대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성주 노정차 사신 더블 가고요. 가면서 무난하게 앞마당 가져가면서 저글링 여왕 추가 부화장 300. 아오 아오 이러면 잡히죠. 자, 여기서부터 좀 강민수 기분 나쁜 상황.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훌훌 털어내고 다시 무난한 운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오 몰래 들어와가지고, 아, 이건 좀 미친놈 같긴 해요. 이거는 아, 조성주가 원하는 미친놈 컨셉. 오 삼가스가 빨라요. 와, 야 좋습니다. 투 우주공항 빠른 이전순. 강민수가 정찰하면은 저거는 좀 쉽게 막으면서 경기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찰 못하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선수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거든요. 투 우주공항. 오! 벤시! 야, 이것도 대단한 히트. 야, 이것도 속옷부터 눌렀어요. 연패를 이제 천천히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메카닉. 와. 일단 그래도 강민수가 바퀴를 먼저 찍는 거는 맞는 판단이에요. 지금 강민수는 조성전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감시군 좀 만들어주고요. 4벤시가 파고듭니다. 포초 옮겨준 강민수 점막에서 봤거든요. 괴멸춘 점사. 강민수 대처는 좋아요. 트리플토 늦추고 벤시를 짜낸 거기 때문에 조성준은 이거보다 더 피를 줘야 되긴 합니다. 이 정도면 강민수 잘 맞고 있는 거고요. 오 수비 너무 좋아요. 이러면 지금 애초에 바퀴 뽑아놓은 것도 이제 상대방이 메카닉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고요. 근데 바퀴가 여기에서 줄어드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찔러서 어떻게 세 번째 사령부 쪽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투자 대비 아웃풋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벤시를 돌아오게 만들면서 추가 멀티에 이어 일벌레 불리고 태클을 올리는 그런 시간적 이득을 거두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 그러면서 저글링 몰아내고 벤시가 다시 한번 허리 돌려주면서 일벌레 괴롭혀줍니다. 지금 벤시가 많다 보니까 포척을 조금 더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화장 수혈되나요? 강민수 수혈! 수혈 또 있어요? 어우 안 썼고요. 근데 벤시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 넣어준 이 플레인 좋습니다. 지금 깊숙하게 파고들었을 때 강민수가 바퀴 집어넣어서 이득 거두고요. 벤시도 몇 개 잡았습니다. 흐름 좋아요. 근데 조성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떠난 벤시는 어떻게든 피해를 더 주고 나온 병력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 사이클론 잡히고요. 뒤쪽으로도 바퀴 왔는데요. 강민수 일꾼 손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대방 피해주면서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군락도 올리고 있어요. 메카닉 병력들은 쌓여야 괜찮은데 쌓이지 못하게끔 계속 이렇게 국지전으로 소모전 펼쳐주는 거는 강민수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이 경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두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피튀기는 팀킬전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무대에서. 왜냐? 떨어져도 코인이 있고 그 코인까지 낭비해도 다음 주까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좋고요. 오 사이클론으로 바퀴 잡아주고요. 근데 히드라가 벤시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염사한테도 효율이 좋을까요? 보통 염차 사이클론은 저글링 바퀴 괴멸충이 효율이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히드라가 오늘 아까 토스전에서도 히드라가 약간 엑스맨 역할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강민수가 이번 테란전에서도 또 히드라를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살모사 나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자, 벤시는 살아남아서 추가 멀티 괴롭혀주려고 하고요. 벤시가 생각보다 열의를 못했는데 그래도 조성주 아랑곳하지 않고 일꾼 많이 찍어주면서 멀티 늘리고 괴롭혀줍니다. 메카닉이 이렇게까지 손을 많이 쓰는 체제가 아닌데
워낙 손이 빠르고 컨트롤이 정교한 선수다 보니까 일꾼 찍어주면서 멀티 늘리고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메카닉의 단점, 유령이 나오기 전에 살모사한테 손해보는 건 그 누가 와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살모사 때문에 계속 인구수 차이, 소모전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살모사 없을 때는 사이클론 물어서 이득 얻고 뒤로 빠지는 모습. 살모사 또 오고요. 땡겨갑니다. 벤시까지 땡겨가고요. 벤시 숫자가 이제 3기. 살모사 더 찍어주고 있는 강민수. 야, 업그레이드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근데 강민수 지금 업그레이드 꾸준히 찍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히드라가 비싼 유닛이고 살모사도 계속 찍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오, 지금 화염차 잘 긁었어요. 그리고 12시 궤도사령부가 맞나요? 저글링을 안 쓰는 체제다 보니까 12시 행성 유세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히드라 길이 세긴 한데 물몸이라서 화염차한테 노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살모사. 지금 조성주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면은 살모사로 땡겨가셈, 나는 사이클론으로 물어서 공짜로 먹겠음, 서로 교환 싸움 해보자. 와, 이거는 근데 얼마나 두 선수가 지금 빡세게 소모전을 하고 있냐면, 지금 5베이스인데 양 선수 업그레이드 제대로 못 돌리고 있고요. 돈이 안 남습니다. 근데 강민수 여기서 저글링 써준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조성주가 행성 요새 지었어야 되는데 궤도사령부 좀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 소수 저글링 때문에 자원채취 못하고 저 손 써야 되는 거 시간 낭비, 낭비고요 다. 지금 한 명 버벅거리는 건 선수들한테는 렉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유럽에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렇게 렉 걸렸으면 바로 퍼져 걸었을 거예요. 살모사 계속 찍어주고요. 드디어 한번 센터까지 나왔는데 조성주도 아까와는 다르게 인구수 2배이거든요 오, 그냥 싸움 겁니다. 3방향으로 싸워보는 조성주. 물량전, 물량전, 물량전. 근데 바퀴 돌려서 저 행성 요새가 아니라서 또 손해보거든요. 자, 히드라 먹어주는 판단. 바이킹이 살모사 끊어주긴 했는데 12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자원면에서 손해보고요. 진금보시 잘 들어갔습니다. 땅거미지네. 오, 이거 소모전 계속 몰아붙이면은 강민수 경기 유리하게 계속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못 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조성주의 흐름은 유령 가기가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중심점이 없어요. 그냥 미친 소모전을 계속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살모사한테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를 어떻게든 궁극적으로 잡아내려면은 유령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지금 강민수 너무 좋아요. 아, 12시 바퀴 때문에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소수의 변을 떠올려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강민수가 대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유령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필요하고요. 한두 마리로는 안 돼요. 못해도 한 8개 정도는 있어야지 괜찮거든요. 살모사 없을 때 미리 좀 이득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조성주. 강민수 납치! 납치 사이클론 땡겨갑니다. 도망가는 조성주의 사이클론 납치. 이 경기 거의 다 왔는데요. 5판 3선승의 첫 번째 세트의 승리는 강민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 벤시를 너무 잘 막았어요. 추가 사령부도 깼고요. 역시 메카니, 일반 메카닉은 살모사가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이클론들은 이득을 많이 받지만 살모사의 효율은 못 따라가요. 아, 12시도 날아가고요. 조성주가 평소에 많이 보여주던 그런 패턴은 아니었는데 강민수도 침착하게 대처해주면서 경기를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아, 살모사 독사 같은 사람 너무 좋아요.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조성주, 물론 강민수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습니다만 EMP 많이 맞췄고요. 하지만 납치가 좀 남아있긴 해요. 화염차로 히드라 긁고요. 진균까지. 이게 12시 돌아가면은 지금 전투가 너무 히트거든요. 너무 히트인데 제대로 멀티가 안 들어가니까 후속이 너무 안 찍힙니다. 전투는 잘했거든요. 살모사 유지가 됩니다. 강민수가 그만큼 지금 역전 당하지 않게끔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압박 계속하고 있는 조성주. 진짜 조성주의 사전 설명대로 미친 테란이긴 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유카닉을 완성시킨 조성주답게 메카닉은 역시 유령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령을 찍었는데
아, 물량에서 안 돼요. 지지. 투병형 플레이 갑니다. 그러면서 군수공장 올리고요. 트리플 가고 있는 조성주. 투병형 출발 다음에 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죠. 사병형 해병 찌르기. 뭐 아니면은 오. 조성주 하차도 찍어주면서 해병도 찍어주고 자극치도 안... 뭐 필드가 뭐지 이거? 와 진짜 미친놈처럼 하네. 뭐야 필드가 이게 뭐예요? 아니 애초에 나한테 미친놈처럼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융합로가 될 수가 없어요. 3전승까지 찍히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벤시인데 와 벤시를 두 번 연속 추진하장 올려주면서 바퀴 속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고 융합로를 올려? 뭐지? 아무튼 1세트는 이제 메카닉에 맞춰서 경기를 풀어나갔거든요 강민수가. 저글링 쪽에 투자 안하고 바퀴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벤시 막은 다음에 나머지 지상군 메카닉을 상대해줄 수 있는 바퀴 괴멸충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오닉 상대로 하는 힐링링이거든요. 그래서 1세트랑은 달라요. 벤시 걸렸고요. 융합로까지 걸렸습니다. 강민수 대군주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기다릴 리스크 취소하면서 둥지탑 올려줍니다. 6벤시가 파고듭니다. 포쪽 점사 맞는 거 뒤로 빼주고요. 그리고 추가 포쪽 점사 둥지탑 받고요. 둥지탑 취소시켜주면 너무 이건 벤시 하나 잡혔어도 유의미합니다. 더 잡히면 안 좋긴 한데 강민수가 체력 적은 벤시를 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글링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강민수 조성주 난리 났어요. 오, 빈틈을 잘 찔러 넣었습니다. 이건 또 벤시가 활약을 못했고 전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꾼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스캐너 탐색 둥지탑을 최대한 완성 못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전순으로 스노우볼 굴려야 됩니다. 강민수도 알아요. 그래서 둥지탑 다시 건설하고 있어요 딴 데다가. 그러니까 벤시가 아까 하나 잡히면서 둥지탑을 치료시켜준 게 유의미한 견제긴 한데 자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추가 전순들이 꾸준히 안 찍혀요. 지금 하나 덜 찍혔죠. 오 그냥 여기서 요 체력 적은 전순 일단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고요. 둥지탑이 결국에 올라갑니다. 자원 타격을 안 받은 강민수기 때문에 타락기가 찍히면은 결국에는 전순이 지거든요. 이쪽도 지금 컨트롤 신경 제대로 못 썼고요. 염차 전순을 또 찍나요? 이거는 미친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 두 번 180도 미치고 이번 턴에 또 미쳐가지고 3세트부터 보통 테란이 되나? 이걸 또 앞전멸 때린다고? 때렸어요 지금 야마토. 근데 이제 타락기가 찍히는 거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려가려고 하죠? 살아갈 수 있나요? 도망가긴 하는데 타라키가 경로를 알기 때문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전순 잡히면 게임 져요. 반면에 전순 잡으면 게임 잡는 거 압니다. 너무 심플해요. 벤시가 또 파고들고 아 열심히는 해. 그러니까 대충하지 않아요. 아니 빌드가 완전 진짜 뭐 부실골 빌드인데 졸라 열심히 나는데 되나? 일단 벤시로 타라키 어그로 끌어주려고 하는데 강민수 안 속죠. 타라키를 뭘로 막아요? 야마토 이거 뭘로 막아요 이거를. 지지. 자 조성우주 이번에 사신 더블 이후에 트리플 그리고 군수공장을 또 3군수공장 일단 오늘은 단 한 세트도 무난하게 안 합니다. 그냥 두 개로 끊어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 이거 접어 좀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보여줘야 되나? 일단 못 봤습니다. 근데 이 근처까지 기술실 병영이 안 보였어요. 보통 이 근처에 있습니다. 무난하게 하면은 뭔가 이상해요. 대군주가 사령부와 군수공장 반응로를 저기까지 봤는데 뭐 아무 건물도 안 보였습니다. 이건 또 뒤편에 뭐 건설했겠구나. 가장 먼저 신경 쓸 거는 그렇죠 메카닉 뭐 쪽이기 때문에 바로 바퀴를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바이오닉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강민수가 또 잘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벤시 찍는 그 포촉 찍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조성주는 완전 염차 사이클론 몰아찍기. 바퀴 나오기 전에 여왕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여왕 몇 개 잘라줄 수 있나요? 여왕 3기까지. 많이 잘랐는데 첨블러치가
철로 씨가 너무 많이 끊었어요. 바퀴까지 맞는 거 뒤로 빼주는 거 좀 늦었고요. 강민수 중심을 버텨줘야 되는 여왕 숫자가 많이 잘렸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강민수의 저글링 빈집은 좋긴 한데 정면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후속으로 막아내면서 저글링으로 일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심을 버텨줄 수 있는 사이클론이 남았고요. 반면에 강민수는 다 잡혀가지고 저글링이라도 와서 지금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면을 사이클론한테 손해 많이 봤습니다. 강민수 바퀴 몰래 돌렸는데 저런 플레이 나오는 바퀴와 함께 싸먹는 플레이 좋거든요. 미리 큰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싸먹지 못하고 이렇게 빈집 깔려가다 걸리면은 그래도 조성주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보자마자 반응하면은 이제 바퀴한테는 안 맞으면 잡아줄 수 있는데 오 이건 안 싸먹히려고 오른쪽 움직였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죠. 병영으로 시합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강민수가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일꾼도 안 차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조성주도 뭐 전차를 찍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염차 사이클론의 컨트롤로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 병영이 너무 지금 일벌레가 안 나오는 걸 봤거든요. 컨트롤로 조성주 컨트롤로 일꾼까지 이제 동반을 하면 싸우나요? 일꾼 동반 안 하고 사이클론 컨트롤만 계속. 일꾼 동반 사이클론 많이 살아남았고요. 바퀴 도웁니다. 강민수도 지금 일꾼 생산을 거의가 아니라 아예 멈췄기 때문에 아 뒤늦게 진화장 가면구덩이 조성주 대 강민수 다이오닉이 무슨 한 판도 안 나오는 그런 테란 대 저그전 다전제가 나오고 있고요. 스캔 탐색 뿌리면서 위쪽까지 바퀴를 끝까지 잡아주고 있는 모습. 강민수 양쪽으로 싸먹으려고 하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강민수의 병력 돌리기 볼까요? 이제 좌측으로도 옵니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일꾼 동반 미리 하고 있는 조성주. 그러면서 오른쪽 밑으로 빠지고요. 강민수 게임 끝내고 싶을 텐데 담즙! 아 안 통했어요. 일단 바퀴 화염차가 돈 거 봤습니다. 바퀴 몰아붙이기. 아 근데 결국엔 자원을 못 먹고 있거든요. 강민수 판단이 좋아요. 여기서 일꾼 찍고 후반 보지 않고 감염충도 있어요. 감염충도 있어요. 바퀴 개멸차 너무 세고요. 전차 모두 늦고요. 진균까지. 아 강민수가 조성주를 3대 0으로 잡기 일보 직전 GG.